근데 작년 같은 경우나 뭐 재작년 같은 경우도 이제 사립에서 일하시다가 이제 오시는 선생님들은 3월서부터 시작하는 선생님들이 사실 되게 많아요. 그래서 3월부터 시작하면 이제 총론 강의가 이제 밀려져 있으니까 마음에 이제 무거운 돌을 안고 이제 시작을 하시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합격률에 있어서는 그렇게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참 이상해요. 그죠? 그래서 1월서부터 공부하시는 분들 좀 억울하실 수 있는데 하실 수는 있거든요. 근데 대신에 좀 약간 마음의 여유를 가지며 공부하셔야 돼요. 뭐 조급함을 가지고 하면 안 되고 마음의 여유를 갖고 하시면 되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제 생각에는 우리가 문제풀이가 지금은 이제 총론 안 들은 분들 먼저 살짝 얘기해 드릴게요. 그래서 총론 안 들은 초수 선생님들. 그래서 문제풀이가 6에서 8월에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총론 안 들으신 선생님들은 총론서부터 지금 교육과정 요거까지를 지금 3월이죠? 3월서부터 한 6월 정도까지 내가 이론 강의를 듣는다. 이때 이제 이론을 다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론을 듣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문풀을 한 7월부터 시작한다. 요 정도 생각하셔가지고, 천천히 공부하시면 돼요. 어떤 선생님들은 3에서 5월까지 끝날 때까지라던가, 가능하면 총론 강의를 빨리 막 미친 듯이 듣고, 그 다음에 강론 진도를 빨리 맞춰야지. 이렇게 욕심 부리시는데, 그렇게 해서 성공하신 분이 안 계세요. 차라리 그냥 천천히 들으면서 좀 천천히 가면서 여유 있게 가면서 꼼꼼히 복습하시면서 그렇게 가시고요. 그다음에 인강으로 만약에 들으실 때는 강의를 한꺼번에 다 듣기보다는 한 한두 개 정도 듣고 복습하고 한두 개 듣고 복습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꾸준히 공부하시면은 훨씬 더 효과 좋으시거든요. 그렇게 공부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렇게 총론 강의 안 들은 초수 선생님들은 이제 강론 같이 이제 공부하시면서 그렇게 해야 된다. 그다음에 강론에서 조금 어려운 내용이 조금 나오더라도 그죠? 이제 넘어가시면서 가시면 언젠가는 다 이해가 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공부하시면 된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또한 선생님들 종류는 이제 그죠? 1, 2월에 총론을 들으신 선생님들이시죠. 1, 2월에 총론을 들으신 선생님들은 이제 1, 2월에 열심히 하셨다고는 하지만 지금 머릿속에 어떻게 됐어요? 남아있어요? 다 날라갔어요? 백지처럼. 그죠? 다 날라가. 어디 갔어? 어디 갔어? 말이죠. 마치 밥 먹고 한 2시간 있으면 하나도 없어지잖아요. 그죠? 위가 텅빈것 같은 느낌이 되는 것처럼 어디 갔어? 어디 갔어? 하는데 다 어딘가 들어갔어요. 지금 세포 어딘가에 지금 이렇게 세포 사이사이에 지금 껴있는데 아직 많이 들어차야 변화가 있기 때문에 아직 덜 들어차서 변화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강론 공부하시면서는 총론 공부를 같이 하시면서 진도에 맞게 같이 하시면서 그다음에 강론 진도를 꾸준히 쫓아오시면 될것 같고 강론도 마찬가지로 복습을 계속 해갖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습이 생명이에요. 예습도 중요하지만 예습은 이제 제가 선생님들이 오실 때 강의를 좀못 쫓아가겠다. 선생님이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예습을 조금 해오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그렇지 않고는 복습이 좀더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강의를 들으면 복습 시간이 좀 짧아지거든요. 근데 강의를 안 들으면 복습 시간이 길어져요. 근데 강의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복습을 안 하면 강의 안 들은 사람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의를 반드시 들으시고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그런 식으로 요 내용을 선생님들께서 해석하셔야 되거든요. 계속. 그래야지 맥락에 맞게끔 이해가 되는 거고 그래야 문제 풀때 편하세요. 근데 이제 강의는 강의고 내 복습은 복습이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공부하기 좀 힘들어요. 힘들고 모르는 게 많아지고 이렇게 내가 더 못하는 것 같고 이런 생각 들거든요. 근데 제가 논술 시간에도 말씀드린 거대로 우리의 이런 지식들은 다 무슨 지식이에요? 저 사회적 지식, 뭐 물리적 지식, 논리 수학적 지식에서 무슨 지식이에요? 사회적 지식이에요. 사회적 지식. 사회적 지식 플러스 약간의 논리 수학적 지식이 조금 들어가요. 논리적으로 이거 원인에 의해서 이거는 결론이 있다. 원인, 결과, 원인, 결과. 이건 좀 있지만 대부분은 다 그냥 사회적 지식이니까 사회적 지식은 그냥 사회적 약속을 그냥 우리가 공부하는 거거든요. 남이 그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놨다라고 하면 그냥 그렇게 알아두면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논술 시간에 그렇게 말씀드렸죠. 이거 볼펜이다라고 하는데 이걸 초콜릿이다. 이제부터 이거 저희 교실에는 초콜릿이라고 할 거예요. 그럼 계속 그냥 초콜릿이 되는 거예요. 얘는요. 이런 식으로 약간 추상적 사고를 하시면서 그다음에 이론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용어들을 그렇게 섭렵해 나가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용어를 이해하실 때 그냥 이론가가 뭐라고 했나 요거를 잘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막 자기의 모든 경험과 자기의 생각과 그걸로
그걸로 막 그 이해를 하려고 하는 거는 이거를 마치 물리적 지식이라고 생각하시고 이해하시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이론가는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 초콜릿이라고 했냐, 주먹밥이라고 했냐 이런 식으로 이제 파악하시면서 가시면 훨씬 공부하기가 훨씬 쉬우세요. 그다음에 의문점이 거의 남지 않거든요. 공부하실 때 우리를 짜증나게 하는 게 자꾸 잘 모르는 게 나오는 것 같고 의문점이 생기는 것 같고 그냥 그렇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냥 살짝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약간 넘어가셔서 아 이거는 여기에서는 그렇게 이렇게 이해하면서 가라고 했구나 이런 식으로 넘어가시면 조금 더 빠른 속도로 가실 수 있고.